welcome back to our channel. I'm Dear Gloria. 안녕하세요, 여러분. Dear Gloria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뭔가 유학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가짐이 아닌 좀 더 practical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학을 현실적인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자가 있을 거고, 홈스테이를 할지 아니면 기숙학교를 갈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영어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좋은지 등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오늘은 비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유학을 처음으로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비자를 어떻게 준비하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유학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지만 그런 준비 과정을 다 도와주셨지만 캐나다에 갔을 때부터는 뭔가 저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도 비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워킹 비자, 캐나다 워킹 비자를 저 혼자 신청을 해본 저로서는 해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처음인 과정이라면 나라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다르고 걸리는 시기가 다르고 이러니까 비자 사무소에 맡기는 걸 전 솔직히 추천을 드려요. 처음부터 맡기지 않고 혼자 준비를 하다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비자 발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 혼자는 3주를 잡아놨었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서류가 빠져서 다시 해야 돼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시기보다는 비자 사무소에서 이미 그분들은 이게 완전 여기 전문가니까 그분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Dear Gloria. 그리고 1년에서 3년마다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때마다 맡기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저 때는 제가 맡겼을 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처음 2014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할 땐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2019년이었나? 그때쯤에 15만원 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맡기는 게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싶으신 분들이라면 맨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미리 여쭤본 다음에 다음부터는 혼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를 하자면 가장 먼저 할 때는 비자 사무소, 이거 인터넷에 다 치면 네이버 같은 데에 뭐 캐나다를 가고 싶다, 필리핀을 가고 싶다 하면 필리핀 비자 사무소,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서울 필리핀 비자 사무소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곳에 연락을 해서 가격을 문의를 하고 가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처음에는 진행을 하고 처음 진행을 할 때 신규 비자 신청과 비자 연장 방법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둔 후 추후에 비자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Dear Gloria. 그리고 여기서 당부드릴 거는 비자는 신청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자 관련 법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캐나다를 가면 비자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법들을 놓치면 저만 손해니까 저희만 손해를 받으니까 직접 알아서 뭐 갑자기 따르게 뭐 알림이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는 걸 당부드려요. 왜냐면 개정된 법에 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학생 친구들이 당황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뭐 4년이나 5년 안에 졸업을 하는데 그때 학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휴학을 하는 경우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생인데 경영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학을 하고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휴학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빈번하게 하는 행사 같은 건데 근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들어갔지만 2017년에 휴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휴학을 하던 말던 저희는 학교를 졸업을 하면 3년짜리 캐나다 워킹 비자가 나와요. 이게 정말 큰 캐나다의 장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법이 바뀌더니 중간에 휴학을 한 사람이면 진짜 아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타당한 이유로 휴학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그 자유의지로 휴학을 한 사람이면 그 3 years of working 비자를 주지 않겠다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럴만도 한 게 학교 힘들다고 그 중간에 6년 동안 휴학을 하고 4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을 방지를 하고자 자유의 진로 휴학을 하는 건 더 이상 쳐주지 않겠다, 워킹 비자를 주지 않겠다 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영학도였던 저는 필립스에서 인턴을 하느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청천벽력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고 이 개정안이 너무 모호했던 이유는 새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한 남학생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말도 돌고 정말 소문이 무성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많은 친구들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이, 타이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유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워킹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도 많은 불안함을 주고 있고 이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진짜 많이 오피스를 뛰어다녔거든요. 막 진짜 근데 하도 이런 많은 고민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피스 아워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튼 이때 많이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비자 설명회 다녔던 저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이거는 지금 새로 시작한 법안이고 전례도 없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비자, 워킹비자 신청할 때 딱 정해진 서류만 내면은 바로 쉽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저 때 친구들, 휴학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레터 쓰고 제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도 있고 일했던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다 떼와가지고 보내고 레터 쓰고 이래서 못 들어간 거다 막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증명서류들과 편지들을 보낸 결과 저는 다행히 받을 수 있었지만 워킹비자를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휴학을 해서 일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워킹비자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바사라고 해가지고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오피서한테 걸렸냐 내 서류가 A라는 사람은 내 서류를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안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운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코로나 등장 이후에 이런 비자 관련 법안들이 더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잘 체크를 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많이 받고 피할 수 있는 디스어드밴티지는 꼭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비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홈스테이 그리고 기숙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 See ya!